뇌신경세포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20대부터 생기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뇌신경세포로 가는 혈관이 깨끗해야 되고 그 혈액이 양이 충분해야 되고 또 혈액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재 박사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좀 심각하리라고 걱정이 될 만큼 건망증이 생기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건망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망증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건망증이 생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뇌신경세포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을 하게 도와주고 감정을 컨트롤하게 도와주고 자율신경을 관장하고 운동신경을 관장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뇌신경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뇌신경세포는 이렇게 훨씬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양소와 많은 산소가 다른 세포들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가 하는 기능에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과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뇌신경세포의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뇌신경세포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서가 아닙니다. 이 뇌신경세포로 가는 혈관은 그 전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빨리 막히기 시작하면은 30대부터 보통은 한 40대부터 막히기가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즉 더 나아가서는 치매로 가는 것이 나이가 많아질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년대, 요즘에는 더 빨라져서 어떻게 보면은 20대부터 생기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영치하이머라고 젊은 친구들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20대, 30대 친구들도 벌써부터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20대, 30대 친구들은 혈관이 벌써 10대부터 막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치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은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는 한 10% 정도, 85세 이상의 치매 환자는 한 48%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2050년이 되면은 65%는 거의 배로 증가하고 20%로 증가하고 85세 이상 또한 같은 비율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은 85세 이상은 거의 다가 치매라는 소리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급고령화하는 이 변화를 생각할 때 이 치매는 훨씬 더 가파른 증가를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신경세포로 가는 혈관이 깨끗해야 되고 그 혈액이 양이 충분해야 되고 또 혈액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식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이 씨앗에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있는데 씨앗에는 비타민 B1, B3, B5, B7, B9, B13, B12, B15, B17까지 전부 다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B9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들을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충분히 뇌신경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또
칼슘이 풍부해요. 이 칼슘은 우리 혈액을 산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우리 혈액을 약알카리화 다시 약알카리화 시키고 또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칼슘이 가장 풍부한 것이 씨앗인데 이 씨앗이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주면은 우리의 혈액을 깨끗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 씨앗에 있는 이 칼슘은 우리의 골수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 골수는 우리 뼈 안에 있는데 뼈가 튼튼해지면은 골수가 단단해지고 골수가 단단해지면은 충분한 혈구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씨앗을 먹어준다면은 이 씨앗에 있는 비타민 B1 그리고 칼슘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항산화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맞이 꽃씨 씨앗에는 수십 가지의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혈액 안을 떠돌고 있는 활성산소 또는 이물질들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꼭 먹어줘야 되는데 그 씨앗 중에서 가장 좋은 씨앗을 제가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기리입니다. 이 기리는 베타글루칸, 아베난스라마이드. 이 아베난스라마이드는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영양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풍부하고 칼슘 또한 풍부하며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E 또한 풍부합니다. 또 다른 씨앗은 홍화씨예요. 이 홍화씨에는 칼슘이 엄청 풍부하고 인이 풍부해서 우리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우리 뼈가 단단해지면은 골수가 단단해지고 골수가 단단해지면은 적혈구가 풍부해지고 백혈구가 풍부해집니다. 또 다른 씨앗은 참깨예요. 참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어서 우리 뇌혈관 속에 있는 포화 지방들,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 참깨에는 활성산소를 제거시킬 수 있는 황산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참깨는 참기름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기름 형태로 참깨를 섭취할 때는 과산화 지질을 섭취하는 거고 그것은 활성산소로서 우리의 혈구세포와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또 다른 씨앗은 생메밀이에요. 이 생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아주 독특한 영양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서 우리 뇌신경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씨앗은 아까 말씀드렸던 달맞이 꽃씨예요. 수십 가지의 황산화 효소가 들어있는 달맞이 꽃씨는 우리의 혈액을 정화하고 우리 뇌신경세포로 깨끗하고 영양분 많은 혈액이 공급되도록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씨앗들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은 바로 당근 씨앗즙을 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당근과 씨앗을 같이 먹을 때는 이 두 가지의 뛰어난 영양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영양배가 증폭이 되고 황산화가 증폭이 됩니다. 저희 식품연구소에서 SGI급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당근과 씨앗을 같이 먹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황산화 그리고 혈액에 끼치는 영양들을 자세히 연구한 결과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당근 씨앗즙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당근 씨앗즙은 유튜브에 김병재 씨앗즙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짜는지 자세하게 제가 시연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예방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식품은 씨앗이고 그 씨앗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당근 씨앗즙입니다. 감사합니다.